자, 4강이지? 네, 4강. 4강 2경기, 4강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네, 한시 토스의 점달 갈색 점달. 토스고요. 5시 노란색 테란이 YBC 그렇죠. 7시 5시입니다. 그 예. 둘다 약간 그 파이어링 팀 에이스로서 아, 팀을 파이어링 누가 더 팀. 누가 파이어링의 1인자인가 그거를 가리는 중요한 매치가 됩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창의 점달 방패 와비씨. 아, 그렇죠. 오늘 해설이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창으로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그게 그렇죠. 궁금합니다. 전략은 어떤 전략이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되죠. 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계속 바뀌더라고요. 이게 준비하던 게. 경기하는 동안에 1시 7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때까지 보면. 1시 7시가 아니고 1시 5시. 일단 초반은 뭐 크게 특별한 건 없는 무난한 플레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토스도 바로 게이트메이드를 해주고 있고, 테란도 서클이랑 뭐 배럿 바로 칠것 같죠. 다시 테란 배럿 타이밍이 조금 늦는데, 똑같이 가져가네요. 10-10. 10배럿 10가스. 원래 보통은 10배럭 12가스가 아, 전속인데, 가스가 좀 빠른 거죠. 타이밍을 빠르게 끌어올렸다는 것은 뭔가 준비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빌드다. 조금 가스 타이밍을 땡겼습니다. 전속보다. 정찰 안 가고 있네요, 아직 테라는. 보통 정석이 13이나 14, 인구수 14인데 14대 배럭 다 정찰을 가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정찰을 갈것 같습니다. 이 배럿 끝나고 정찰을 갈 건가 보네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토스는 좀 빠르게 정찰을 진행하고 있죠. 일단 팩토리 타이밍 되게 빠르고요. 그러면서 가스 조절 들어갔습니다. 가스 조절. 근데 팩토리를 빨리 짓기 위해서 가스를 빨리 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서플라이를 먼저 짓는데 네. 서플라이보다도 오히려 팩토리 타이밍을 아. 끌리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벌처를 빠르게 뽑아가지고 뒤로 네. 돌려서 견제를 하면서 이제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겠다. 빠른 견제를 하겠다, 벌처를 이용해서. 네, 맞죠. 근데 상대방이 이제 더블 넥서스를 갔으면 그게 더 좋게 통했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근데 아마 프로토스도 근데 지금 자원을 모으는 걸 봐서는 바로 앞마당 가져갈 것 같거든요. 아, 가져가네요. 이 상황에서 드라곤이 한 무기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벌처가 나와서 일꾼이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네, 맞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테란도 바로 앞마당 가져가긴 갈 겁니다. 핵 더블인데 드라곤이 오기 전에 벌처 한 개를 뽑아서 뒤로 돌리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빠르게 탱크를 뽑아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마린 4개나 나왔습니다. 벌처를 돌리진 않고 빠르게 탱크. 근데 이거 마린 계속 지금 나오네요. 마린 뽑으면서 제가 탱크랑 초반에 한번 찌르기를 갈것 같은데요. 이게 토스가 지금 21렉이라고 무난한 빌드긴 한데 초반에 약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아마 노리고 한번 찌르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네요. 지금 계속 마린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마린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뽑을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본진 안쪽에 두면서 속이고 있거든요. 마린 4개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나가주는 타이밍. 바로 지금 찌르겠다. 이게 지금 FD 테란인데 FD인데 지금 더블은 안 짓고 있어요. 보면. 이제 아마 지을 것 같은데. 와, 이거 강력한데요. 이거 지금 타이밍에 토스 게이트웨이 두 개에서 투 드라곤이 나오면은 막아볼만 한데 지금 이게 지금 3드라곤밖에 없는데. 컨트롤 조금만 실수하면은 아, 일꾼 올릴 수도 있고. 내려줘. 지금 일꾼 동캐로 오는 겁니다. 지금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일꾼. 다 붙어야 될것 같은데. 와, 이거 오. 드라곤
원컷 지어지면 진짜 다 없군요. 저 일꾼 다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꾼 붙어야죠. 이거 탱크. 막으면 되는데. 아 지금 마인 복수당 맞죠? 탱크는 잡았는데 일꾼 다 녹아요. 아 이거 일꾼 빼고 일단 막기는 막을 것 같습니다. 탱크가 없기 때문에. 근데 풀도 초반에 정도면 아 일꾼 많이 잃었습니다. 오 마인 아이고 아이 마인 큰데 이 컨트롤이 지금 이게 손이 좀 덜 끌렸는지 평소보다 좀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YBC도 이제 지금 긴장했죠. 병력 네, 보냈는데 딱히 4강 경기다 보니까 4강이고 첫 경기다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출발은 약간 테란이 기분 좋게 프로브도 막고 드래곤도 좀 풀어주면서 막 좋은 출발 프로브가 진짜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대신에 그래도 토테란도 앞마당이 좀 느리기 때문에 토스가 그래도 아예 막 못 이길 정도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추가로 벌처가 이렇게 현재 오는 것들을 잘 막아주면 언제든지 또 역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인구수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저 마인이 진짜 어렵 저런 멀창기에 피해를 많이 보면 안 되거든요. 체력이 그래도 5밖에 안 남는데 프로그로 나 드래곤을 한 대만 한 대만 피해가 잡히면 기분 나쁘죠 사실. 자 이제 테라는 더 이상 뭐 SCB 계속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더블 커맨드 다 갖고 가서 일단 초반 상황 치고는 테란이 조금 유리하게 출발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스타포트를 빠르게 짓는 걸로 봐서 뭔가 드랍십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 좀 견제 플레이를 약간 준비한 것 같거든요. 지금 창과 방패가 약간 반대로 됐네요. 처음 예상하고 네, YBC 선수가 원래 하는 플레이랑 다르게 똑같습니다. 네. 반전을 주고 있네 이제. 그리고 지금 많이 당황했죠. 그리고 플레이에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근데 뭐 나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리꾼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잘 막았고 네. 아 요런 거 아쉽죠 지금. 요런 거 하나 딱 잘리면은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리고 리꾼도 지금 너무 숫자가 작습니다. 아까 많이 털렸죠. 많이 털리기도 했고 지금 계속 아쉬고 뽑아줘야 되는데 뭔가 살짝 꼬였죠 사실 빌드가. 일단 법적으로 본진을 보고 있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서 드랍십이라든지 어떤 플레이라는 게 있어서 맞춰가는 플레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12시 쪽 3영이 멀티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 벌써 소급됐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에 입구 쪽에 지금 벌써 너무 틀리고 있거든요. 초반에 입구를 파일런으로 좀 잘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초반에 워낙 불리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럴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잘 막았습니다. 들어가지는 네. 못하겠어요. 네, 잘 먹고 이러면서 어쨌든 12시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후반을 좀 운영을 준비를 해야죠. 테란도 사실 지금 뭐 미사일 터렛도 도배하고 있고 이렇게 이것저것 많은데 자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간다고 지금 점다리 인구수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원래 토스가 한 10에서 20 정도는 항상 앞섭니다. 웬만하면 비싼 상황이면 계속 지금 YBC가 찌르고 있는데 데미지는 크게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막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막으면 지금 프로브를 피해를 안 받으면서 막으면 좋은데 지금 프로브가 너무 높고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마당이 앞마당이 지금 한 부대 반 정도 붙어야 되는데 지금 프로브가 프로브를 또 찍어줘야 되는데 꾸준히 지금 생산하랴 또 뭐 멀티 가져가랴 하다 보니까 멀티도 못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아 이러면서 지금 결단을 내렸는데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완전 우주 소비 상태라서
어설프게 셔틀 플레이 하다가 진짜 그냥 경기 끝나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차라리 12시에 한번 먹으니까 봅니다. 한번 자, 업적으로 다몰것 괜찮아요. 같은데. 회장이 어차피 지금 빠르게 안마 3-0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찌르지 말고 그냥 3-0을 가져가면서 많이 아, 데미지 어차피 입죠. 쪼가 가장 힘들고 많이 아 그냥 이게 먹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어택으로 가도 이게 드래곤이 엄청 반사신경이 느리기 때문에 마인이 잘 터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업적으로 계속하고 가야 되는데 아 이게 긴장도 많이 했고 이게 좀 손이 좀덜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드랍십 지금 출발하고요. 드랍십 들켰어요, 근데. 일단 드래곤한테 들키긴 했는데 본체 지금 드래곤이 없거든요. 빨리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봤나요? 봤어요, 예. 아 지금 아, 근데 지금 드래곤 두 마리만 올라가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 드래곤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아 그리고 드래곤도 갇혔죠 지금 본진에 심시티가 이상해서 아 이런 거 지금 하나하나가 정말 아픕니다. 또 그리고 그래도 또 막긴 막았어요. 그렇게 크게 피해는 안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다행히 피해는 많이 안 받고 잘 막았고 아, 근데 이세 번째 멀티를 좀 가져갔어야 됐는데 지금 또 뺏겼죠. 회전이 커맨센터 거의 다 지어진 상태인데 아직까지 가져갔다 크거든요 상황이 지금 3-0이 늦으면은 못 이깁니다, 이거. 맞죠. 거기다 테란이 지금 완전히 우주방어 상태로 하고 있기는 뚫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프로토스는 3명 멀티를 안 주면서 12시를 빨리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6시에 이 드라곤 남은 걸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체력도 없고요. 맞죠. 이게 아까 그 마인의 네. 설비 그죠. SCV가 진짜 강하다. 그 괜히 건다면 그. 아, 질럿 한 마리, 두 마리 내렸는데. 아, 질럿 더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게, 캐릭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와, 지금 마인이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마인을 제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옥저브를 대동 안 하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옥저브 대동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옥저버가 소급이 돼야 될것 같은데. 속옷 네, 맞죠. 이게 근데 초반에 속옷 찍기는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이게 자원이 150, 150이나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빈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판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딱히 뭐 탱크 두 대, 아, 근데 올라왔어요, 지금. 아 이게 아 이거 좀 빼고 질러만 이제 빼고 빼야 될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데요 지금 아, 마치 이게 제 히드라가 녹던 걸 보는 줄 그거 엊그제였는데 알았네요. 약간 악몽과 같았던. 비슷한 상황이 지금 나온 것 아, 지금 병력 따로따로 자꾸 내려오려고 하죠. 랠리를 일로 찍었나? 네 그리고 지금 병력이 지형도 안 좋고 병력이 테란도 있기 때문에 끊기가 힘든데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12시랑 11시 두개 멀티를 동시에 좀 가져가면서 후반을 동원해 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인구수가 테란이 앞서 계시겠죠. 아, 점다리 그 앞에 8강 경기만큼의 그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죄송합니다. 탱크를 잡는 데서 그칠 것 같죠. 셔틀도 터졌고. 저 이게 가을의 전사예요. 프로토스가 한번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첫 경기 지면 사실 이게 멘탈이죠. 흔들리기 때문에 운영에서 확실히 뒤처집니다. 지금 계속 병력을 소규모로 계속 잃고 있고. 아, 지금 계속 초반에 약간 1분 돌리면서 약간 좀 많이 꼬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평소 같은 플레이가 좀안 나온 것 같고 지금 그리고 보면은 본진에 보면은 드래곤 3개가 갇혀있거든요. 이미 말렸죠 이미 피해서 말렸죠 이게 이렇게 지었나요 보면 게이트를 많이 지었긴 했는데, 그죠? 3-0이 지금 너무 늦었어요. 빨리 갖고 가야죠. 아 이거 지금 드래곤 지금 무기가 지금 큰데
뭐인가 틀리지. 그에 반면에 YCC 선수는 당당하게 앞마당에서 3위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뜨끄리 숫자 8위까지 늘려주니까 당당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아, 초반 프로브 이런 게 이렇게까지 크게 작용을 하네요. 네, 이게 초반에 지금 인구수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포토스가 테란보다 멀티가 하나씩은 항상 많아야 되는데 네. 지금 오히려 적은 상태고 벌처 진짜 벌처 한 게 얼마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은데? 75원입니다 미네랄은 가스도 없고 사기인데 사기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지금 본진에랑 앞마당에 노는 병력들이 좀 많죠 지금 게이트웨이를 지금 앞마당 쪽에다 랠리를 찍어놔야 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도 안 되고 있죠 지금 짐이라도 빨리 12시간 하려고 한 타이밍 나오는 거 막으면서 어떻게든 플레이를 좀 해줘야 돼 아 근데 지금 짬달은 계속 하나를 밀고 싶어 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YBC 선수 지금 공일업된 상태에서 지금 인구수 거의 지금 180 가까이 찼거든요 네. 쓰라기 나왔고 조만간 진출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탱크 한 부대 벌점은 한 세 부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웬만큼 테란이 막 가볍구나 하면 그렇게 질 수 없는 느낌으로 싸우거든요 이 사무실 베스타리그로 테란이 그냥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경기를 힘을 못 쓰고 있죠 와 지금 이 밀고 나가는 거 봐요 아 이거 뭐 지지 타이밍입니다 지지 타이밍 초안에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건 너무 압도적입니다, 이거, 우정이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점달 선수가 너무 상대방 어떻게든 3-0을 안 주겠다는 플레이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플레이를 못했어요, 자기 플레이. 본인만의 플레이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경기 때는 또 다른 전략을 보여줄지? 일단 1경기 때 손님이 안 풀렸는데, 좀. 멘탈을 잡고 잘 해줬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합니다. 1시죠. 붉은색 프로토스 점달 그리고 7시 테란 노란색 YBC 선수입니다. 테란을 잡을 방법이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 경기 동안 저그도 털리고 프로토스도 털리고 계속 테란이 이기고 있어요. 점달 선수는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본인 전략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YBC 선수는 첫 번째 경기 초반 찌르기로 우세하게 가져갔고 이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서플라이 어? 이게 뭐죠? 아 이거 하나 가져왔네요. 이거 뭘 보여줄까? 아 궁금해지네. 가스 먼저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 봤네요. 가스 선 가스 후 게이트 올리고요. 가스 바로 캐죠. 네. 한 마리 더 붙어야죠. 그렇죠.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네. 네. 테란은 아까랑 빌드가 똑같죠. 이번에도 초반에 밀어붙일 생각인가. 가스 타이밍이 빠릅니다. 테란 역시. 식세타 선수 왔습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에서리언. 식세타 에서리언. 지금 프로토스가 게이트보다 가스를 먼저 지었어요.
시점인가? 게이트보다 가스를 먼저 지었어요. 어시밀레이터를. 제가 봤을 때 이거 뭔가 준비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네. 때 테스트 아비터 빌드 같거든요, 이거. 아비터. 네, 그쵸. 이거 예, 아비터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뭔가 좋은 모습이 이번에 딱 나와줬으면 예. 좋겠어요. 지금 테라는 아까 앞판에 1라운드랑 똑같은 빌드 쓴것 같고요. 맞죠. 사실 앞 경기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빌드가 중요하진 않고 자기 행동만 하면 사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죠. YBC 선수도. 근데 문제는 앞판에 1라운드처럼 또 초반 찌르기가 오면 이 지금 페스트 아비터 이걸로 막아낼 수 있을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초반에 찌르기를 막기에는 조금 용이하긴 하거든요. 거리가, 러쉬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한몇 초간의 시간이 더 주어지는 거죠, 몇 초. 글쎄요, 재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몇초 맞을 겁니다. 내가 사드론 내가 며칠 동안 사드론만 하면서 많이 봤거든. 일단은, 근데 이게 아마도 찌르기는 안갈것 같습니다. 추가로 마인을 더 찍지도 않고 있고, 아, 러쉬가도 모르고, 그래도 첫 경기에 사실 FD를 썼기 때문에, FD가 정석 필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잘 쓰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러면서 앞마당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빠르게. FD, FD가 뭐죠? 팩토리 더블? 네, 맞습니다. 지금도 팩토리 저? 더블 아닌가? 팩토리 더블이 아니라 페이크 더블은 페이크 더블. 아, 페이크 더블? 네, 그러니까 찌르기 한차 가면서 더블을 먹는 페이크 더블. 아. 이러면서 네, 가져가야죠. 네. 점프할 선수가 아마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일단은 빠르게 템플러 타입을 가면서 스크를 뽑아주고 그러면서 아비터까지 템플을 빠르게 올리네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초반에 찌르기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 아비터가 좀 활동할 수 있는 타이밍 전에 벌처 찌르기만 안 당하면 사실 할 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CCT가 아직 안된 상태라서 CCT 막좀 빠르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벌초 두개 나와 있고요. 벌초 올라가죠. 안 올라가나? 아직 안 올라가네요. 일단 안전하게 지금 많이 심어주고 있죠. 다크가 있고 그를 배제하지 않는 플레이입니다. 아비터 타이밍이 정말 빠르죠, 지금. 벌써 아비터 트리뷰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아비터 트라이뷰널. 네. 이게 회심의 전략인데 이게 과연 통할 것인지. 이게 또 2경기 잡으면 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또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린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멘탈 한번 흔들리면 훅갈 수. 8강에서 식세타 선수가 그렇게 첫 경기 잡았지만 네, 맞죠. 제가 1경기 3경기 도너츠이고 패배했죠. 아, 지금 이 다크 아, 오, 다크는 안 죽네요. 아, 맞았어. 이게 초반은 운 좋게 지금 힘들죠, 사실. 근데 이거 뻔히 알죠? 이거 이렇게 되면 마인 때문에 다크가 오고 있다는 걸. 네, 알고 있죠. 지금 YBC 그 알고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딱히 안 하네요. 마인 지금 박아놨으니까. 포커플러 보고 지금 바로 아카데미 올려주고 있죠. 아카데미랑 엔지니어링 데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크도 사실 지금 마인이 바뀌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100% 앞마당 쪽에 심어놨다는 걸 알 거거든요. 네, 프로브가 좀두 마리가 놀고 있네요. 아, 프로 초반에 두 마리 크죠, 이거. 여기도 놀고 있고, 프로브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프로브 한 경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네 마리째 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포토면 하나 박아주고 있네요, 마당에. 이거를 박는다는 거는 되게 수비적인 플레이 하겠다. 그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아비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비를 하려고 하겠죠. 테라는 반면, 제가 봤을 때 빠르게
3 커맨드까지 올려주는 분위기죠.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커맨드 올려줍니다. 이제 아비터 나왔습니다. 아비터 나왔습니다. 아비터 안 보이게 잘 숨겨놔야죠. 사실 잘 숨겨가지고 만화를 한 152개까지 모은 다음에 병력 한 부대 반 정도를 한꺼번에 주요 위치에다가 리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비터가 가는지 뻔히 알겠죠. 이거 본진 한번 스캔하면 되잖아요. 이거. 아 지금 이거 파일럿 위치가 안 좋은데요. 이거 밑에 4개만 쉬는데 지금 너무 약한 타임이죠. 사실 지금 이게 아비터는 빠른데 아 이거 뿌리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벌처에 또 무너지나요. 아 무방비 이거를 왜 계속 아, 예,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이게 지금 털릴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이게 사실. 이게 포토도 있고. 아. 질럿으로 잡기 힘들죠. 드라곤. 지금 피부에 딱 서서. 아, 이 진짜 이거 벌처가 너무 좋네요. 벌처에 그냥. 와, 그리고 털리네. 지금. 보면 1시에 스타게이트랑 아비트 트리뷰나 쪽에 지금 4기가 깨어있거든요. 이걸 가스통을 누른 다음에 다시 미에야 뺄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정신 못 차릴 때 이거 못 챙길 바스가 내가 봤어 이거.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뭔가 안 좋은 것들 풀었어요. 아 풀었네. 아 다행. 이걸 찾아서 다행이고 사실 지금 게이트웨이가 늘어나고 병력을 집중적으로 뽑아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아까 방금 별차 견제 때문에 1분도 털리고 게이트 타이밍도 놓쳤죠 사실. 아 이거 좀 무난하게 YBC가 지금 앞서가는 그림인데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야 SCB는 닭한테도 안 죽네요 한방에. 닭이죠 사실 건담. 닭한테 한번 빼주면 좋을텐데 한번 빼주면서 스캔 빼먹고 다시 한번 그럴 정신이 없죠 사실. 그렇죠 그건 너무 어렵죠 그 정도까지. 일단은 본진 앞마당 그리고 지금 게이트웨이가 3개밖에 없어서 지금 6게이트까지 빨리 늘어나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거는 아 이거는 뭐 아비터 간 거 아무 활용도 못하고 지금 아비터가 리콜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병력 그렇죠. 떨굴 수 있는 게이트가 너무 높다 보니까 딱히 떨굴 데도 없어요 딱히 지금 어디 뭐 멀티 여기 떨굴 건가 본지역 쪽에 떨구면서 아머리를 깨주면은 사실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머리를 깨면 뭐가 좋은 건가요? 지금 테란이 3년까지 먹고 업테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머리가 업그레이드 하는 거구나. 네, 업그레이드 효율이 좋은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업그레이드 한 중반 이상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깨지면은 테란도 사실 확 아비터 가죠. 자 여기 리콜 하려고 하나? 리콜 합니다. 괜찮죠? 지금 이게 힘도 별로 없고 지금 최선의 장소였어요. 최선의 장소에 잘 내렸습니다. 여기서 또 커밋넷까지만 깨주면은 베스트인데 여기서 지금 아비터가 밑에서 딱 얼음 땡 하면서 못 올라오기까지만 깨주면 아비터를 좀 다 안 보이게 잘 가려야죠. 이러면서 지금 게이트웨이 늘리고 30도 쌍황하고 아 이 털의 단기가 시야를 다 밝혀줄 아 이거 막아냈어요. 아비터 빼야죠. 좀 더 피해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피해를 하나도 못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YBC 선수 탱크 많았던 탱크를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도 진출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약간 늦추긴 했고 이러면서 한 번 더 2차 리콜이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50 쳤죠. 2차 리콜이 여기다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제 3월티를 가져가준다면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털에 이제 3기째 받고 있어요. 3기? 지금 아무튼 2개기 때문에 하나는 몸빵 치면서 하나는 가능하긴 하거든요. 아 근데 지금 한 개만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털 아 지금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중요한 걸 왜 놓치나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아 이게 재볼 때 다른 데 신경 쓴다고 보내놓고 놓친 것 같습니다 이거.
그것만 떨어졌으면 지금 여기 뭐 마인드 없었고 아까 지금 마인드 내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은 터렛에다가 대비가 다 돼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방금 차라리 본진적으로 본진적으로 사냥하는 게 좋은데 왜 계속 삼룡이만 갈까요? 본진 갔다가 삼룡이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생각하기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모르게 사람 마음에 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못 내려간다는 거 알긴 알았거든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어쨌든 제 3월티 가져가고 하면 사실 테란도 프로토스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인구수는 지금 그래도 프로토스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테란이 공일업이 됐고 지금 투하머리를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 5분만 지나면은 급격하게 테란이 강력해집니다. 그 타이밍만 아, 이 터렛이 너무 촘촘히 막혀 있어. 아, 글로 갑니다. 이것도 터지는데. 아, 왜 글로 갈까요? 왜 글로 갈까요? 아, 나 그래도 내렸어요. 오. 마인은 지금 컨트롤인 것 같아, 지금. 와, 진짜 왜 그런 방금 컨트롤로 가면 좋았을지. 아, 왜 그 산용에 집착을 할까요, 지금? 아, 이거 한번 컸으면 아까 그래도 1차 드랍은 그래도 나는 피해를 본 듯 탱크도 갖고 피해를 본 듯 2차 드랍은 지금. 아무것도 못했죠 사실. 아 지금 또 일로 가면 또 터렛에 얻어맞는데 또 이렇게 가네. 똑같은 루트로 갑니다 지금. 마지막 리콜이겠죠 이게. 이제 병력도 없어요. 네. 하이템플러나 이런 거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스태시스 필드가 좀 업그레이드 돼 있으면은 피프 쪽에다가 좀. 아 이거 그냥 뭐 아비터도 이제 터질 것 같고 이러면서 12시 멀티를 먹고 게이트웨이를 더 늘려줘야 되겠네. 게이트웨이를 물량 폭탄시키면 사실 YPC선수 이런 플레이를 많이 안 당하다 보니까 아직 차분하게 하면 뭐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마 멘탈이 다 나갔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멀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듯 하죠. YB 선수가 그 와중에 12시 쪽에 프로브 잡고 뭐, 벌처로 가면서 잘 벌트 체킹을 잘 해주고 있죠. 사실 똑같이 삼룡이만 먹으면 절대가 또 터지겠습니다. 아무튼 다 터졌어요. 이 형 대기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차라리 너무 아깝죠 아비터. 아 지금 또 실수하고 있습니다. 한시 쪽에 또 게이트웨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지어서 드래곤 똑같았죠. 지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지금 이 프로브가 지금 병력이랑 같이 멀티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계속 프로브만 보내다가 계속 잘리고 있습니다. 멀티 못하고 지금 그리고 옵저버를 좀 뽑아줘야 될 것 같은데 옵저버를 왜 안 지금 자원 많거든? 이게 지금은 이제 한번 한 10초 정도 손 놓고 생각을 다시 바꿔야 돼요. 이게 지금 병력 계속 뽑는다고 인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빠르게 이제 탑을 모아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해야 돼요. 더 이상은 되지. 준비한 전략이 없는 거예요. 아비터가 다 막히니까 이게 너무 지금 두 번째 드랍, 세 번째 드랍이 허무하게 막히는 바람에 내정지가 왔죠. 내정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쓰지고 있습니다. 아니 옵저버는 어떻게든 후반 운영을 하려면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늦죠 계속적으로. 자 파일론을 여기 4개 이렇게 왜 지었을까요? 어 벌처가 많이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벌처는 이미 들어와 있었죠. 들어온 벌처를 못 나가게 하고 싶었다. 취소하고 그냥 12시 쪽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4개의 파일론이 의미하는 건 아 그냥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자, 그 아비터 지금 갑니다. 아비터 가는 길마다 터렛이 또 터지겠어요 지금. 아 이거 또 터집니다. 오케이 한 개 더 있고 얘네들이 지금 버릇백만 한번 해주면 좋을 텐데 공격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아머리 깨지면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근데 업그레이드가 공이 이미 돼버렸죠. 앞머리가 좋나? 이게 왜냐면 테란이 이제 업그레이드 효율이 좋고 아 자기 진로까지 얼려버렸어요.
이거 뭔가요, 그게 그죠? 질럿까지 얼려버렸어요. 자, 녹기만 기다리고 있죠, 핑크들이. 어. 아, 이러면서 제3월티만 빨리 가져주면 그래도 아, 희망이 있는데, 지금. 아, 그리고 아비터 왜 안 뽑고 있나요? 아비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어떻게든 테란이 못 나오고 계속 아비터로만 괴롭혀주면 사실 프로토스도 희망이 없진 않거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여기 11시 벌처 두 마리 여기 프로보 뽑기까지 기다리고 있죠. 프로보가 잔뜩 쌓이면 이제 먹방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는 뭐 전면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아비터는 더 이상 안 통할 것 같고 이 조만간에 YB 선수 인구수 200이 다 찰 거고 그러면은 진출을 한방 진출을 할 텐데 그 타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일단 테라는 02업 이거 좀 있으면 03업 혹은 02방1업이 될 거거든요. 그 반면에 프로토스는 01업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물량 차이가 아니면서 또 가는데 벌처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지금 다 깨고 있죠 플레이를. 지금 이 경험의 차이가 확실히 나옵니다. 경험의 차이가 좋지.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요 길목마다 벌처를 배치하면서 정말 잘 괴롭히고 있습니다. YB 선수 그러면서 6시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죠. 자 지금 일자로 아 이거 안되죠. 이거 이게 지금 시즌 모드 돼있는 테란 상대로 들이받는 건 안됩니다. 데빌몬 선수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쵸 다사랑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탱크가 테란 탱크를 풀고 딱 진출한 타이밍 한 번에 네, 겪어봐서 아, 압니다 이제는 인구죠. 인구수 지금 역전됐습니다 지금. 아 근데 병력 규모가 01업밖에 안 될거야 프로토스는. 이게 협조부가 없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때리던가 하면 좋은데. 자 이제 보이죠. 어, 시야 들어오죠. 하고 질렀다 떨어집니다. 또 뺍니다. 이게 협조부가 없다 보니까 지금 네. 움직임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협조부를 사실 계속 경력 움직임을 가가면서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시간 차 사실. 그리고 YBC가 정말 땅땅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YBC 선수 지금 좋아. 인구수는 이제 둘 다 200에 육박했고요. 병력 돌리고 있습니다. 좀 달 아비터 없나요? 아비터가 계속 나와주면서 이 스태시스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어주면서 전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사실 이기가 쉽다. 우선은 이제 컨트롤 싸움이에요. 컨트롤 싸움. 자 시즌 받겠으면 계속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아 그래도 벌처가 없는 타이밍이 벌.. 블러스로 갈.. 아 근데 공사모 테라는 아직 사기거든요. 그냥 와 그래도 나름 잘 싸워줬습니다. 그래도 탱크 많이 줄여줬고 할 수 있는 최대한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자 아,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현달 선수 지금 자원이 많이 말랐죠. 본진 네. 본진 안 받아도 다 말랐습니다. 병력 충원과 운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금부터는 이제 멀티 그 다음에 생산 곧 싸움이거든요. 아 지금 이 자원은 축적된 자원이 워낙 테란이 많다 보니까 테란이 사실 크게 무리가 안 하면 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마인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정말 까다롭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프로토스 해보면 알겠지만 옥저버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마인 제거해 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상대방을 빡치게 잘하는 플레이입니다. 내일 이거 잡았을 때 오자마자 개 돌릴 수도 있거든요. 와이스 선수 성깔이 있습니다. 전반 선수가 이거 답이 안 나오네. 이걸 뭐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 테란 잡을 수가 있을지. 일단 아 제보다 아. 게이트웨이 아, 가스도 없고 지금 자원도 많이 가스를 빨리 파줘야 될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오네요. 지금 가스를 안 켜주고 있고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 아비터를 잘 활용해서 업그레이드에서도 뭐, 밀리고 있고 테란이 떨어지는 건 사실 기동성이기 때문에
아미터를 이용한 기동성 플레이로 계속 요리조리 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그러기엔 아비터 숫자가 너무 작고, 아비터 뽑을 지금 가스도 모자란 상태죠. 아비터가 하기에 돌아다니기에는 이 터렛을 너무 많이 박아놨어요. 터렛을 진짜 잘 박아놨어요. 맞죠, 맞죠. 이게 옵저버가 작다는 걸 알고 지금 완전 마인을 적극적으로 박아주면서 몸매 마인과 터렛. 빠지고 있어요. 지금 맵의 절반은 다 마인 깔려있는 상태거든요. 하드스가 많이 답답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드스 내려갑니다. 각계전투 내려갑니다. 지금 그 병력들 지금 셋이 앞쪽에 보니까 로봇이 지금 이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타이밍 되면은 정신이 없을 타이밍 됐거든요. 아 이거 아비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거의 YBC에 지금 결국 프로토스는 계속 이 질럽 드라곤 갖고만 계속 싸움을 하는데 맞죠. 나중에는 하이템플러라든지 그것들이 나...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상담이 가능한데 지금 시간초 이게 사실 땅땅합니다. 땅땅해. 아비터도 잘 맞고 그러면서 이제 테라는 방어만 하면 되거든요. 방어 테란이 지금 6시 멀티 가져가야 되고 6시 멀티만 어떻게든 아비터로 한번 리콜하고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지금 12시 멀티가 조금만 빨리 돌아갔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5시즌 곧 밀릴 것 같고요.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YBC 선수가 너무 까다롭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기동성이 빠른 벌처를 가지고 요리조리 계속 정신없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짭달 선수가 사실 자신이 잘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날라갔죠. 다시 멀티. 사실 플로우가 페인트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이러면서 프로토스 자원이 날라가고 생산도 지금 힘든 상태죠. 테라는 여기 한 군데 지금 자원 캘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자꾸 쌓이나요? 그 3년까지 먹은 상태에서 인구수가 200이 차버렸기 때문에 자원이 계속 축적되고 있었던 거고 크게 사용하는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인구수가 다 차서 더 생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쌓이고 프로토스는 계속 계속 싸울 때마다 소모를 하고 있고 소모가 계속 되니까 이 프로토스가 6번 먹고 센터만 못 먹게 하면서 사실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고 소양 병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비터로 리콜 플레이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와, 열프로 맞죠? 지지. 지지 맞습니다. 지지. 자, YBC 결승 진출입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점달 가을의 전설 잊지 못하고 이렇게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s so funny? Just freak. Gotham's lost its way. What kind of coward would do something that cold-blooded? Someone who hides behind a mask.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comedy. If you
just smile.